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입니다. NIW의 전체 수속 과정은 다른 카테고리의 수속 과정과 유사합니다. 우선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이 되고 난 후 국내에서 진행할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치고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다른 신분으로 있을 경우에는 I-485라는 폼을 제출함으로써 신분을 미국 영주권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내 다른 신분으로 있으면서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NIW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신분을 변경하시려면 현재 미국 내에 적법한 신분으로 체류 중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미국에 어떤 비자로 들어와서 현재 어떤 신분으로 체류 중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 무비자라고 얘기하는 이스타는 말 그대로 비자가 아닌 비자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아니면 그에 따른 신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타로 미국에 들어간 경우에는 체류 기간의 연장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한 서류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가장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485로 제출할 때 여행허가서인 I-131과 노동허가서인 I-765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둘을 묶어서 콤보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NIW 경우에는 I-864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I-693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I-693은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의 의료검진을 받아서 제출하는 폼인데 반드시 의사 앞에서 신청인이 서명해야 하며 의사가 실링을 해서 건네주는 서류를 뜯거나 훼손시키면 제출 시 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승인율을 자랑하는 송지연 미국 변호사와 함께 NIW를 준비해보세요. 실제 검증된 후기로 믿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민 MCC의 송지연 미국 변호사는 한국 대기업, 미국 로펌, 뉴저지 주법원, 뉴욕 연방 이민법원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이민 변호사로서 EB1과 NIW의 꼼꼼한 수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NIW 신청 및 자격 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MCC 대표번호 02555-6155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성공이민 MCC를 검색해주세요.